판막에 역류가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류가 있으면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고이게 됩니다. 밑에 고이게 되면 정맥에 압력이 높아져 갖고 피부 바깥으로 혈관이 일단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꼬불어지게 됩니다. 라면발처럼. 그래서 그게 특히 장단지 안쪽에 제일 먼저 잘 생기는데요. 그 꼬불꼬불한 혈관이 보이면 아,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구나. 판막이 망가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